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지금 빡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 상단 우측을 터치하면 점이 3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자막 기능이 있는 거 다 아시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국어로 자막까지 첨부해서 시청하실 수 있는 멋진 채널입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 구독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요. 뭐부터 봐야 되지?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그러면 재생 목록 모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 가보면 옥스윙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옥스윙 바이블은 1강에서 50강까지 정말 멋진 내용, 롱게임부터 숏게임까지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보시고, 그리고 매일 또 영상이 나가잖아요. 뭐 양념 삼아서 보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굉장히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바리톤 스윙은 없다. 땡땡이 없다면. 바리톤 스윙은 없다. 땡땡이 없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 네. 요즘 여러 매체가 있죠. 저처럼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 TV도 있고 또는 방송 매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프로들이 나와서 여러분께 드리는 레슨 어떤 게 있죠? 바디 턴 스윙. 바디 턴 스윙이라는 건 상당히 좋은 스윙입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적고 정확도도 높고 힘도 좋고. 그런데 바디 턴 스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 땡땡을 정복하지 못하면 평생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땡땡이 뭐냐? 바로 손목입니다. 손스윙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바디턴 스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바디턴 스윙을 배운다? 여러분은 헛물켜오고 계신 겁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이 돌면 반드시 몸이 따라 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 손이면 손만 이렇게 치지 아무리 살살 쳐도 몸이 움찔움찔하죠. 움찔움찔합니다. 손이 움직이면 반드시 몸이 따라다닌다. 저는 그걸 오라고 그러고요. 몸이 움직이면 반드시 손도 같이 움직인다 라고 하면 저는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렇다. 초중급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스윙의 확장이 몸스윙이 됩니다. 손스윙의 확장이 몸스윙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립 강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었어요. 그립 강도는 처음에 느슨하게 잡으면서 손에 대한 감을 익히고 점점 단단하게 잡으면서 몸과 함께 일치되게끔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립이 단단해진다는 건 그립을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압력 속에서도 충분히 느슨하게 잡은 것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강요받는 게 뭐예요? 손으로 이렇게 치면 손 쓰지 마세요. 아, 바디 스윙을 해야지. 바디 스윙. 그러면서 뭐 돌리라고 그래요? 제일 많이 쓰는 거 골반.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막 엎어지니까 손 쓰면 엎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골반 먼저 돌리면 약간 끌려오는 느낌도 들고 하니까 골반. 그렇게 골반 턴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보세요. 골반 턴을 하면서 드로우를 먼저 쳐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골반 파 아시죠? 지금 골반으로 당겨서 공을 친 거예요. 그러면 드로우를 쳤다는 건 제가 손을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쓴 거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에이, 그냥 뭐 골반으로 하다 보니까 페이스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갈 것도 있지. 그러면 제가 페이드를 쳐보겠습니다. 골반으로 페이드를 쳤어요. 그럼 제가 지금 손을 썼습니까? 안 씁니까? 아, 썼지요. 썼어요. 자, 그러면 골반 안 쓰고 손으로만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딱 보면 제가 이제 슬로우로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안 움직였어요? 발만 붙이고 있었지 움찔하잖아요. 또 손, 몸 안 쓰고 손으로만 페이드 쳐볼게요. 손으로만!
안 써요? 다 써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손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나중에 또 이 스윙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손 중에서도 손끝맛을 알 줄 알아야 돼요. 손끝맛을 볼 줄 알면 그때부터는 스윙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지고 다양한 구질을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자재로 공을 건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을 치는 데 있어서 그립에 의존을 손바닥에 의존을 하면 그건 손스윙이 아니에요. 그건 몸스윙이 돼요. 왜냐하면 손을 손목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없어요. 손바닥으로 잡으면. 근데 손가락 끝부분에다가 신경을 주면요. 뭐 아무거나 칠 수 있죠. 그리고 뭐 피니쉬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저는 피니쉬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끝나는 점이 피니쉬니까. 손. 아니 이렇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손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몸에 자꾸 의식을 하지 말고 손을 빠르게 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익히면 손을 자유자재로 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나면 나중에 동작이 커지게 되면 그건 자연스레 몸스윙처럼 보이는 손스윙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넓게 쓰고. 이건 제가 손스윙한 것 같아요? 몸스윙한 것 같아요? 저 손스윙한 거예요. 손으로 친 거예요. 손으로. 정말. 정말. 또 쭉 가서 넓게. 손으로 쳐볼게요. 손으로만. 제 마음속으로 손으로만. 몸 다 써지잖아요. 프로분들이 가르쳐 드리는 스윙이 틀린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맞아요. 바디턴 스윙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바디턴 스윙은 손을 쓸 줄 모르면 절대로 여러분께 되질 않아요. 진짜 바디턴을 쓰려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작은 스윙으로 손으로 이렇게 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땡기건 밀리건 어떻게건 가건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넓게 섰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으로 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 칠 수 있으면요. 손 움직임이 이골이 나서 굉장히 막 손 가지고 막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골반을 쓰게 되는데 골반이든 무릎이든 뭐 어깨건 다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쓸 때 골반을 쓴다 하더라도 손이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디턴 스윙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스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바디턴 스윙 할 때는 손을 딱 붙들고 절대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큰 오류라는 거예요. 그때 손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바디턴을 할 때 왜? 안 벌어지려고, 이격되지 않으려고 붙어있지요. 그리고 그때 타이밍 안 놓치려고 치는 거 하고 연습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알려드렸잖아요. 공 앞에서 에이라이 자식에 에이라이 옥챔질인데 위로 걷어올려서 챔질. 이러한 동작들 느낌들이 다 되어 있을 때 바디턴 스윙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자꾸 막 손은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냥 잠재워놓고 해서 이런 스윙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좋은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바디턴 스윙은 손스윙이 먼저 된 상태에서 저는 손스윙에서도 손가락 스윙이 된 상태에서 큰 손스윙으로 가고 큰 손스윙으로 갔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골락에 완전히 막 아무 생각도 안 해도 손이 착착착착 움직여지는 그 단계에 갔을 때 바디를 썼을 때 바디턴 스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건 손을 절대로 쓰지 말아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의사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손을 쓰고 있는 게 그 선생님들일 거니까 절대 여러분들의 잘못된 오해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다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손스윙이 몸스윙을 만든다. 몸스윙은 손스윙을 절대로 데리고 다닐 수는 없다. 항상 데리고 다니진 않는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셨죠?
당연히 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바로 빡 눌러야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꽝 들어가고 저는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옥맞습니다.